뇌혈관의 뇌경색, 심장혈관의 심근경색처럼 눈혈관에 오는 위중한 질환, 바로 망막중심동맥폐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안과 이창환 교수입니다. 많은 안과 질환들 중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무서운 안과 질환인데요. 먼저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막을 먹여 살리는 중심동맥이 색전이나 혈전에 의해 막히게 되면 망막에 급격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망막이 손상됨으로써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망막중심동맥폐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질환 발생 시 사망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최근 국내 보고에 따르면 망막중심동맥폐쇄가 있는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망막동맥폐쇄는 당뇨,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경동맥 경화증에서 발생한 색전이 망막동맥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40세 미만 젊은 환자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색전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전신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망막중심동맥폐쇄의 증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보고된 국내 발생률은 10만 명당 2.25명인데요. 주로 60대 이상 고령의 남자에게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눈에 통증 없이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일단 망막중심동맥이 폐쇄되면 70%에서 90%의 환자는 손 흔드는 것 정도 또는 빛을 보는 정도만 보이게 되고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시력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발병 전 상태로 완전한 시력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시력 회복이 나타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즉시 안과를 찾아야 합니다. 진단은 특징적인 망막 소견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안저 검사 시 망막 내층에 허혈성 손상으로 인해 후흡부 망막은 혼탁되지만 중심안은 상대적으로 붉게 보이는 앵두반점 소견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형광안저 혈관 조영을 시행했을 때 폐쇄동맥으로 인해 망막혈관에 형광이 충만되지 않거나 망막동맥에 형광 충만이 늦게 나타난다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급성기 때 빛간섭 단층 촬영을 시행하면 망막 내층의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동맥을 막고 있는 색전을 밀어내기 위해 안구 마사지를, 동맥 내 산소 분압을 높이고 산화 질소의 생성을 유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압 산소 요법을 시행해 볼 수도 있으나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침습적으로는 뇌졸중에서 사용하는 동맥 내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망막중심동맥폐쇄는 눈에 생기는 뇌경색으로 간주하여 뇌졸중 발생 및 동반된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한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응급 상황이라 생각하고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 및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